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 때 세상의 직선 위에 가장 앞자리에 있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그 로마 제국 황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는 그 직선 위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하고 더 높아야 하고 더 큰 힘과 더 많은 능력을 지닌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직선과는 그 방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도 알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직선 위에서 살려 하는 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내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 세상의 직선에서 벗어나 동그란 원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서 키워 세상의 직선은 한 방향으로의 외길이기에 세상의 직선에서는 모든 인간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직선 위에서 모든 사람이 1등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부모마저 자기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 올려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보다 앞서가라고 다그칩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헌신, 희생, 봉사, 섬김은 자식들의 삶 속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수정처럼 아름답던 자식들의 인격과 정서와 심성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세상의 직선 위에서 1등을 하고 세상의 직선 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선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어그러진 채 이기적이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당신의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맡겨주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키우도록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앞으로 맡겨주실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 데서도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자식을 세상의 직선 위에 내몰아낼 때
그 자식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의 직선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식들이 둥근 원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삶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자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우리 자식들의 삶은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혹은 베드로로 혹은 안드레로 혹은 요한으로 혹은 바울로 혹은 바나바로 혹은 마가로 살아갈 부모 자식 간에 어찌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의 행복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